무한대 N입니다. DCT 모델은 이미 시승을 했는데요. 수동 모델을 꼭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독특한 외관과 퍼포먼스 블루 컬러의 조합이 좋고요. 양산 모델에서 스포티한 느낌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차량이 바로 아반떼 N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승을 하고 리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모델이 바로 이 아반떼 N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퍼 끝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아래쪽에 립스폴러 끝부분에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포티한 외관을 꾸미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요. 범퍼 하단부터 사이드 스커트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에도 역시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고 강렬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캘리퍼 안쪽에도 레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죠. 실내등은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이라서 조금 어두운 편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에는 없고요. 크러쉬 패드 중앙에만 얇고 진하게 적용되어 있네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좋은 편인데 특히나 광원의 직진성이 아주 좋은 편이죠. 상하향의 변동 폭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또 두 사각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0레벨까지 올렸고요. 1, 2, 3레벨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한 번에 올려볼게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닌 일반 벌브 타입이죠.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은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실제 시야광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H테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T-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280마력, 토크는 40.0kgfm입니다. 6단 수동기어고요. 측면부 바디라인의 균형감도 좋은 편이고요. 글쎄요, 이 차를 전륜구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언뜻 이 균형이나 비례감에 있어서는 알아맞추기 힘들 정도로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휠베이스도 넉넉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35, 19입니다.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가 있고요. 캐릭터 라인은 최근 등장하는 현대차의 여러 차종에서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랑 유리 몰딩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스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깔끔하면서도 외관에서 이런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유구는 열대 앞좌석 의자 좌측에서 레버로 잡아당겨야 되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후측면 바디라인에서는 날카로운 선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는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색함 없이 꾸준한 바디라인을 유지하면서 아반떼 N의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스포일러는 옵션을 더하면 카본으로 된 스포일러를 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일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 차량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반떼 N 역시도 날렵하면서 날카로운 이미지는 후면부에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디퓨저는 아반떼 N만의 개성을 불어넣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머플러는 큼직하게 직관형으로 양쪽에 듀얼 타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이 손잡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공간 자체는 뭐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차체 그 실시의 강성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패드가 조금 얇은 면이 있는데 공간 자체는 부족함이 없고요. 이 차가 뭐 달리기 위한 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패키징 같은 거를 논하기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신경 써줘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이 뒷좌석 시트백을 접을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기 보강재가 저렇게 가운데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 크게 효용성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데요. 이 뒤쪽을 보면 이렇게 N 로고가 현대자동차의 로고랑 같이 있습니다. 그립 괜찮고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원나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적당한 두께고 닫았을 때의 느낌도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안정감 좋습니다. 실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원톤에다가 스티치를 퍼포먼스 블루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센스 좋고요. N의 로고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낮에 보더라도 조명이 선명할 정도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 일반 모델하고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소재의 고급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줬기 때문에 스페셜 모델다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고요. 맵포켓은 예, 조금 각도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지만 예, 보스 선택되어 있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이 얇게 덧대져 있는데 그 위에는 N 로고가 선명합니다. 외관 리뷰할 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잡아당겨야 되는 트렁크도 그렇고 이 주유구 오픈할 때도 잡아당겨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했고요. 시트는 몸이 닿는 부분은 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주변부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몸을 그 가뜩이나 버킷 타입이라서 몸을 잘 가뜩이나 잘 잡아주는데 재질에서도 이 밀림이 적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이드 에어백 같은 거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수동입니다. 예, 다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 앞뒤 그 레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돌돌이라고 하죠. 그 다이얼 방식이 아니고 어쨌든 요 레버 방식이긴 한데 수동이긴 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이라서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터는 위치 적절하고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랑 수동 기어 정말 간만에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 세컨카로 수동 차량이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약간 좀 어색하네요. 크러치 페달이 있으니까 리뷰할 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 좋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분릿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4A 타입입니다. 아, 조사각 조절도 되네요. 다른 부분은 일반형 아반떼랑 같고요. 스티어링도 N 전용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너무 예쁜 것 같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크러치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2.0T GDI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우렁찬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예, 방향 지시등 소리도 좀 들려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세 가지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제 M 모드가 별도로 존재를 하죠. M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라는 느낌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HUD 같은 것들은 없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M 버튼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있고요. 이 어댑티브 기능은 없지만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M 버튼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설정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내부 매칭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N 로고 선명합니다. 10.25인치 AV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화면 구성이라든가 예, 반응도 좋습니다. 후진했을 때 카메라는 예, 여기 좀 어색하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겨서 후진을 넣으면 예,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 화질도 나쁘진 않은데 어라운드뷰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이 차가 달리는 차이긴 한데 가격대가 3,000원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상등 스위치 있고 여기 물리키 같은 것들도 은색 버튼의 흰색 조명이 아니고 블랙의 흰색이라서 낮에 보기도 좋고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빛이 이렇게 얼비쳤을 때 어색한 느낌들도 없습니다. 공조장치는 워낙에 사용하기 좋게 잘 만들어서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직관적이죠. 딱 보면서 다이얼 방식이면서 푸시 타입 버튼이면서 바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시트가 버킷 타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열선은 아쉽지만 없고 통풍은 아쉽지만 없고 열선만
3단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것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 USB, A타입, 입력 단자, 충전 단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고요. 카메라 버튼 있고, 이렇게 한번 보이죠? 기어는 6단, 6단 수동. 요 느낌이 착착 소리에 감기는데요. 기어 변속할 때, 이 스트로크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길지 않고 딱딱 끊기는 맛이 있어서, 수동이지만 운전에, 수동이라서 더 운전에 재미가 있지만, 이 변속할 때 그게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은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했죠. 수동식 핸드브레이크 간만에 보고, 컵홀더는 앞뒤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 암레스트 위치도 적절하고, 안쪽의 공간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USB 충전 단자 A타입으로 꼼꼼하게 챙겨놨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네요. 요거는 약간 무게감이 실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공간 적정하고, 역시 이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고급감도 배가 되는 듯 싶고요. 거울은 크게 적절하고, 클릭 같은 것도 옆에 잘 갖춰놨습니다. 위쪽에 LED로, 일반이군요. 일반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커버랑 연동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실내등도 모두 그냥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검은색이면서 약간 두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는 것보다 조금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주차석입니다. 도어 오픈 사이즈 각도 나쁘지 않고요. 유리는 조금 남아서 아쉽기는 하고 일반 유리입니다. 열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크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일반형 아반떼에 비교를 했을 때 앞쪽에 시트백이 두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에 앉으면 시야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공간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적당히 밑으로 파여 있고 가운데 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고, 뒷좌석도 이런 데가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쫙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을 잘 지지를 해줍니다. 이 재질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암레스트는 생략돼 있고 ISO 픽스는 양쪽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운데 에어벤트도 있지 않았고요. 여기 조금 뚫려 있어서 덜 답답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앉으면 앞좌석 시트백이 조금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운전석 중심의 코핏 구성 좋고요. 가운데 스틱이 하나 길게 지나가는데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익숙한 구성, 그러면서도 익숙함에서 이 특별함을 뽑아낸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모는 수동기어이기 때문에 저도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최근에 시승한 차량 중에서 수동기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뭔가 이 가만히 있으면서 가속과 감속만 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느낌들, 이렇게 속도에 맞게 기어 변속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의외로 또 약간의 재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주변 교통 상황이 좋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는데요. 이런 차량은, 수동 차량은 아무리 이 미션의 느낌 같은 것들, 크러치가 무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출퇴근 시간에나 도심 주행에서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컨으로 이 차를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젊은 분들, 시간대가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소유해야지 맞는 차량인 것 같고요. 이 차로 도심에서 생활하는 일반 직장인이 만약에 이 차를 한 대로 데일리카로 운행한다 그러면 왼쪽 발목이나 발바닥에 조금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차감은 코나 N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반떼 N이 승용차의 이점을 잘 살리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나 M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아주 단단하고 이 짱짱하게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고요. 일반 모드로 차량을 얌전히 타다가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충분히 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차 얌전하게 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인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M모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M모드는 커스텀 세팅이 가능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고요.
M모드에서의 셋업은 뭐 사실상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차량의 속도는 2.0T GDI 엔진의 이 플랫한 토크감 덕분에 어떤 속도에서도 만족스러운 악셀레이잉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서스펜션의 셋업이 상당한 편입니다. 아반떼는 정말 잘 만든 차량이고요.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건 현대자동차의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 배기음하고 같이 맞물려서 글쎄요 뭐 뛰어난 음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 보스 사운드만 선택하더라도 저같이 막 끼인 사람한테는 고음 중음 저음대의 차이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 특히나 중저음대의 탄탄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선택을 했고요. 보통 약하게 그리고 상세 설정에서 퍼스널도 가능하고 스포티 이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배기음의 차이가 납니다. 하이 퍼포먼스, TCR. TCR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레이스카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했을 때에 귓가에 맴도는 그 사운드를 아주 정밀하게 구현해 준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엥 하면서 좀 고주파, 고음대로 이렇게 좀 고주파로 콱콱 찔러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레브 매칭이 있어서 특정 RPM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운전에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콘 튀기는 배기음은 3단에서 킥다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살짝살짝 놓으면 얼마든지 그 바방바방하고 튀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느낌들도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TCR로 배기음을 설정을 했고요. 강하게 해보면 맹맹 하고 고음역대로 돌아나가는 느낌, 엔진이 회전하는 질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구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 재밌는데요. 일반 모드에서는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넘더라도 크게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휠 타이어 스펙이나 차량의 컨셉을 감안해보면 네,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연비는 뭐 이 차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공인연비가 10.7이고요. 도심에서는 9km대 고속도로에서는 12.2? 12.3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8에서 9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5단하고 6단을 활용을 잘 해서 에코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14에서 15 정도까지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직렬 4기통 2리터 T GDI 엔진이기는 한데 토크 40인데 이 40이 플랫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앞쪽에서는 토크가 조금 떨어졌다가 이 RPM이 상승하면서 토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거의 플랫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토크감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기어 변속에 따른 부담감이 좀 적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으로 출발을 했다가 바로 3단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차에 그렇게 무리가 간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았고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0.7이고요. 복합 기준에. 도심에서는 9.6, 고속도로에서는 12.2, 12.3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약 8.5에서 9.2,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메이커 측에서는 12.3km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에서 15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코모드 사용 적절하게 잘 하고요. 5단에서 6단 유지 잘 하면은 연비 측면에서 특히 고속 완전히 막 그 끝까지 RPM을 쥐어 짜면서
하드코어하게 운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연비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엔진 파워가 좋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도 잦은 기어 변속은 일어나지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 거의 3단에서 4단 가지고 웬만한 조건에서는 가속 페달로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느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수동기어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운전의 편의를 조금 더 높여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또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과속방지 턱이나 각도가 조금 있는 지하주차장 오르고 내리고 할 때도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닿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M모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서스펜션의 셋업 같은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커스텀 1으로 해서 서스펜션만 조금 소프트하게 가져가는 모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우, 이 뒤쪽에서 팝콘 터지는 음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통 상황에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만의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수동기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DCT를 선택했을 때보다는 몇백만 원 조금 세이브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완전히 하드코어한 녀석은 이 수동기어를 갖춘 제가 지금 시사하고 있는 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심에서만 타기는 정말 아까운 차입니다. 모드는 M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3단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킥다운 같은 거에 한번 오우. 상상 이상으로 차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스포츠 드라이빙을 그렇게까지 즐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오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차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밟을 데가 없는데 뭐 150km, 200km, 200km 이상 나가면 뭐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100km, 150km, 200km까지 도달하는 그 도달한 과정에서의 재미가 일반 모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레브 매칭이 있는데요, 제가 이 LSD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못 느끼겠어요. 뭐 서킷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차량을 몰아붙여보면 느낌이 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둔감해서 그런지 잘 못 느꼈고요. 레브 매칭 같은 경우는 RPM을 끝까지 올려놓고서 일정 수준 이상 올려놓고서는 그걸 유지하면서 기어 변속을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특히 시프트 다운을 할 때 진입할 때의 이 RPM을 보통 브레이크 밟고 붕 쳐주거든요. 이 앞 발의 앞쪽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뒤꿈치로 악셀을 밟아가지고 이 RPM을 유지하는 그런 스킬이 있는데 일반인이 그 스킬을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레브 매칭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것처럼 RPM을 띄워주고 유지를 해주니까 이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레브 매칭 굉장히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MDPS는 R타입인데요. 스티어링 자체가 묵직하면서도 날카롭고 굉장히 기민한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티어링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 자체가 엔진의 출력 자체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전처럼 뭐 1단에서 3단, 5단, 바로 6단으로 내려도 되고요. 4단에서 5단은 거치지 않고 그냥 6단까지 올리더라도 뭐 60에서 70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에 그렇게 무리가 간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요. 브레이크의 반응도 차고 넘친다고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반떼 N 적어도 이런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에는 딱 적합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튜닝을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재미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충분히 만족감 있고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잘 버텨줍니다. 이 차는 DCT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수동이 뭔가 좀 기계적인 재미 같은 것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차량을 한 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러치 자체가 무거운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자동기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 자체가 발로 밟았다 뗐다 해주고 계속 이걸 바꾸는 이 행동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특히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자체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하고요. 이 차로 에코모드 루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모드에 진입을 하면 기본 세팅이 있고 저는 커스텀 세팅이 있는데 커스텀 세팅에서는 엔진하고 스티어링, ELSD, 서스펜션, 그리고 레브 매칭, 배기 사운드 이렇게 개별 컨트롤이 다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다 스포츠 플러스까지 올려놓고 서스펜션만 지금 노멀로 세팅을 했습니다. 노멀 자체도 충분히 쫀득하고 텐션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까지는 받쳐주니까요. 특별히 스포츠 플러스까지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또 하드코어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으로 진행을 좀 해봤고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에코모드에서 수동 6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20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기어비 자체가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 등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3단 이후 4, 5, 6단이 등간격으로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힘이 좋은 차량들이 그런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아반떼 N도 2.0T GDI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280마력에 토크 40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는 엔진은 아니죠.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슨 스타러,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일반 아반떼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스프링도 그렇고 쇼컵 쇼버 자체도 그렇고 많이 좀 다른 구성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아반떼랑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셰시 강성 자체도 보강하는 보강제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서 단계 단계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고요. 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원하는 만큼 잘 버텨주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조금 격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만족도를 줄 수 있습니다. 설명 조금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리가 불편하거나 어우 막 이렇게 돌덩이같이 탕탕탕 튀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차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3단 기어에서 5000rpm에서 6000rpm 넘어가는 그 사이가 정말 경쾌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간도 재미가 있지만 특히 요 구간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서 급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버티죠? 아반떼 N 처음에 나왔을 때 N9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냐 안냐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N9하고 N9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완전히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단순하게 퍼포먼스만 끌어올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면 또 M모드 안 쓸 수 없겠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지금 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하이 퍼포먼스로 놔뒀거든요. 쭉 올려보면 터널 안에서 엔진의 회전 질감도 질감이지만 이 빠바방 터지는 이 배기음 같은 경우는 TCR 설정했을 때랑 제가 하이 퍼포먼스로 설정했을 때랑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엔진이 웽 하고 올라가는 느낌은 TCR에서는 조금 고주파음으로 높이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하이 퍼포먼스에서는 중저음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인 편이라서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고 그리고 진하게 크로스패드 중앙을 딱 지나고 있는데 도어 쪽에 살짝 아쉽기는 하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조절 어댑티브 기능은 없고요. 대신에 조향 보조, 차로 유지하는 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잠깐이지만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일반형 모델하고 소음 진동 비교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 보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소음 부분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관건은 엔진이 조금 괄괄하고요. 배기음도 괄괄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끄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차량의 컨셉 차이에서 오는 거지 이 차가 특별히 뭐 MVH가 일반형에 비해서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차량의 컨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아반떼 N 수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